받게 된 디바이스 제품기의 리템 김미소랑 매니저입니다. 시안에 앞서서 오늘 와이파이 트래픽이 많은 분들이 같은 와이파이를 잡고 있어서 조금 답변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 점 양해 우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단 시안 주요 기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누구랑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누구에게 인사부터 해볼까요? 팅커벨, 좋은 아침.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누구도 오늘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팅커벨, 좋은 아침. 네, 즐거운 아침이에요. 맞습니다. 네, 팅커벨, 누구와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한번 누구에게 친구를 하자고 부탁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할래? 네, 저도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누구는 저희에게 친구도 돼주고 엄마도 돼주고 비서도 돼주는 그런 존재인데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서비스 기능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졌으니까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을 한번 추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 들려줘. 분위기 있는 음악 채널을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듣는 음악이어서 제목이 뭔지 참 궁금한데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팅커벨, 이 노래 뭐야? 윤건의 힐리 필요입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가수, 음악 제목으로 검색해서 원하는 노래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팅커벨,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하늘은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이고 최고 기온은 영상 19도, 최저 기온은 영상 16도로 예상됩니다. 강풍주의보가 발생했으니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네, 다음은 제가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팅커벨, 오늘 일정 알려줘. 8월 31일 수요일 한계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기자분들과 오찬. 점심 먹을 시간이라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고프시죠? 오늘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고민이 생길 때도 누구에게 항상 물어보는데요. 팅커벨, 오늘 뭐 먹을까? 전시회나 박물관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많이 긴장했나 봐요.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팅커벨, 오늘 뭐 먹을까?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지 센스있게 삼겹살을 추천해주네요. 저는 근데 삼겹살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피자를 먹고 싶은데요. 누구에게 한번 피자를 주문해보겠습니다. 팅커벨, 도미노 피자 주문해줘. 도미노 포테이토 피자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접수된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해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4층으로 배달을 원하시면 도미노 피자 주문 접수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도미노 피자 주문 접수. 피자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발음을 또박또박 하지 못해서 지금 취소된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제가 시연이 끝나고 따로 누구에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자 주문 전에 누구가 여기 모여 계신 기자분들께 노래를 한 곡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팅커벨, 노래해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여수밤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빠져날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